본니입니다. 오늘은 30 seconds with 본니를 가지고 왔고요. 오늘 같이 볼 표현은 프랑스 동화에도 많이 등장하는 la petite souris라는 표현입니다. 각 국가의 문화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치, 어렸을 때 이빨이 빠지면 지붕 위로 던지죠. 이제 까치나 제비가 물어가고 건강한 이가 난다라고 하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tooth fairy, 이빨 요정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베개 밑에 이렇게 이빨을 두고 자면은 tooth fairy, 이빨 요정이 와서 이빨을 가져가고 베개 밑에 이제 돈을 두고 갔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베개 밑에 뭐 이불, 뭐 한 $5까지도 있었던 기억이 나요. 영어권 국가에서는 Tooth Fairy가 있다고 믿는데 프랑스어권 국가, 뭐 프랑스, 벨기에, 알제리, 룩셈부르크 등등 프랑스어권 국가에서는 바로 La Petite Souris가 있다고 믿습니다. Souris는 생쥐라는 뜻이고요. 앞에 Petite이 왔으니까 작은 생쥐라고 하죠. 제가 봤던 프랑스 동화책에 La Petite Souris est passée 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러면 작은 생쥐가 지나갔다 라는 뜻이죠. 다녀갔다 라는 뜻으로 애들이 이빨이 빠지면 이제 유치를 베개 속에 똑같이 이제 넣어놓고 작은 생쥐가 가지고 가고 돈을 대신 넣어놓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용어는 유치 그리고 영구치예요. 유치는 les dents de lait 라고 하고요. 너무 예쁘죠? 덩이 이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lait는 원래 우유라는 뜻이죠. les dents de lait가 바로 유치입니다. 그러면 영구치, 영구를 그대로 번역하면 돼요. Les dents permanentes. Les dents permanentes 아니면 les dents définitives 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 la petite souris 작은 생쥐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배경을 좀 보면 17세기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프랑스의 한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주 못된, 메쌍한, 악덕한 왕이 있었대요. 그래서 왕비가 너무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한 요정, 윈페 요정이 나타나서 쥐로 변해서 이 왕에게 복수를 해줍니다. 이 메숑, 이 못된 왕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이 요정이 생쥐로 변해서 이 베개 밑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밑에서 왕의 이가 빠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동화에서 나오게 됐다는 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 유치가 빠지면 동물들한테 줬대요. 근데 그 이유는 그 유치를 먹은 동물의 이와 닮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설치류한테 많이 먹였는데 이제 설치류를 보면은 이가 튼튼하고 뾰족하잖아요. 나중에 이 아이의 영구치도 튼튼하고 뾰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먹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유치를 생쥐가 가져간다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La petite souris.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점은 이제 프랑스어권 국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프랑스, 벨기에, 알제리, 룩셈부르크 등등의 국가에서는 La Petite Souris를 믿고요. 반면에 캐나다, 퀘벡에서는 이제 미국이랑 똑같이 Tooth Fairy를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Tooth Fairy를 불어로 번역을 하면 La Fée des Dents 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빨은 덩이었죠? Fée가 Fairy예요. 요정. 오늘 이렇게 해서 프랑스 동화책에 많이 나오는 La Petite Souris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렇게 동화책에서 각 나라의 문화를 정말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제가 프랑스 동화나 뭐 프랑스 영화를 보다가 이렇게 새로운 용어, 새로운 문화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À la prochaine et bonne nuit!